안녕하세요. 마더텅 순수학 대표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이번 문제는요, 2021학년도 9월 모평 가형 5번 문제입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8까지만 지금 우리가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 FS 그래프는 직선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요런 힌트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2부터 4까지의 확률에다 3배를 한 것이 6부터 8까지에다가 4배를 한 것이랑 똑같고, 2부터 6까지의 확률값을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x의 범위가 0부터 8이었을 때 확률 밀도 함수가 x는 4에서 대칭이라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우리 형태가 주어졌을 때정 가운데 얘가 지금 얼마라는 소리예요? 얘가 4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x는 4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포기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8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4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 확률 밀도 함수 가지고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확률값이죠. 넓이를 확률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반땡이 얼마예요? 반땡. 요게 지금 2분의 1이죠. 그다음에 얘도 똑같이 2분의 1만큼의 확률을 갖고 있을 거야.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2부터 4까지요. 2부터 4까지는 요 정도? 2부터 4까지? 그쵸? 그만큼의 확률을 뭐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P2부터 4까지가 A예요. 근데 6부터 8까지는 뭐냐면 6이라는 값은 2랑 4, 요 간격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6이 있을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6부터 8까지 걔가 지금 누구라고 할까? 이만큼의 지금 부분을 B라고 한번 해볼까? 근데 사실 B를 A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죠. 맞죠? 왜? 얘 이만큼이 A면은 정확하게 지금 4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넓이, 즉 확률값도 A가 될 거고요. 그러면 전체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B 값은 0.5에서 A를 뺀 값이다라고 우리가 B 대신에 A를 두고서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최대한 줄여야지 좋은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저식을 한번 써보게 된다면 3배에다가 A를 곱한 게 4배, 6부터 8까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0.5 마이너스 A를 만족하고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이 넘겨주시면 7A 값이,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예요? 2가 되겠구나. 아, 그래서 저 A라는 부분, 즉 넓이죠. 넓이죠. 저 확률 값이, 2부터 4까지의 확률 값이 7분의 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거든. 2부터 6까지요. 2부터 6까지는요. 이때 확률 값은요. A가 2개인 거야. 넓이가 2개라는 소리는 2배의 A. 2A 값이 즉 확률의 값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값은 7분의 4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